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 기자가 열심히 기사를 썼어. 여론에 호소한 거야. 여론의 힘. 그 당시 실제 그거예요? 어, 읽어봐봐 한번. 저는 한국인으로서 평생 조국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지금도 갈 곳 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한국에 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 땅을 밟으며 죽더라도 미련이 없습니다. 어린 두 아이들만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국에서 살려주십시오. 와, 만약에 네가 이 기사를 봤다, 그럼 심정이 어떻겠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탄원서까지 내기 시작했어. 아. 자,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나 싶더니 심사 3개월 만에 드디어 난민 판정을 받는데 성공했어. 너무 다행이지. 네. 자, 그리고 1994년 8월 12일 김포공항. 드디어 충일 씨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어. 무려 5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거야. 너무 오래 걸렸다, 그쵸? 와. 이 땅이 나라, 이럴 땐 축복을 해주고 싶어. 잠깐만, 뒤로 이리 와봐. 감격스럽지. 네. 감격스러워요. 남자인데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네. 벌벌 기어와도 왔을 건데. 네. 50년 걸렸다고요. 제 생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실현되니까 그 목적이 저기 기분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운 거지요.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울면 안 되는 건데. 벌벌 기어서라도 왔어. 그치, 건데. 그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치, 그치. 우리 산 만큼이야. 그렇지. 그치? 그러네. 우리가 그러네. 산 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걸려서 오신 거야. 그럼 충일 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 아버지. 응, 아버지. 월남한 아버지를 찾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저기 수송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 놀라운 소식. 큰형이 한국에 있대. 어머. 그 전쟁 참여했다가. 그렇지. 큰형 기억나지? 네. 6.25 때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소식이 끊겼었어.
근데 한국에 있다는 거야 남한에 지금. 계시는 거야? 어, 바로 이분이. 누구지? 아, 닮으셨다. 닮으셨네. 닮으셨지. 어. 누가 봐도 형제야. 어, 그러네. 근데 헤어졌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였을 거 아니야. 그치. 성함은 문상봉. 문상봉. 죽은 줄로만 알았던 큰형이 살아계셨던 거야. 그것도 이 남한 땅에. 얼마나 기뻤겠냐. 야, 이거 도대체 몇 분의 1의 확률이야, 이게. 그렇지. 와. 당장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전화 올리면 안 좋은 건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큰형님 소식이야.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 지금 내려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큰형님이 충일 씨를 만나고 싶지 않대요. 왜? 왜?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냐. 이유를 직접 들어볼게. 배신자라는 거지요. 그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너는 대한민국에 좋아서 이렇게 나왔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어? 나 지금 잘 이해가 안 갔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배신자, 대한민국이 싫다. 이해가 돼? 문충일 선생님이세요? 예, 예. 저 문충일 선생님하고 취재하다 왔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스님 신청하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까? 난 몰라요. 모르고 계셨어요? 자, 놀라지 마. 큰형 상봉 씨는 큰형 상봉 씨는 이었어. 와.